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맥스입니다. 코맥스 지난 금요일에 8% 가까이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모두 다 오늘은 좀 더 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을 공통으로 주셨습니다. 자, 여전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실적도 그렇게 모멘텀이 뭐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두 분 다 더 올라가기 힘들 거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과연 두 분의 의견처럼 오늘 멈출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교보증권 영업부 스마트,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휴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고 왔습니다. 네. 자, 오랜만에 오니까 또 김민수 대표님 아직 졸리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코맥스부터 바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맥스가 지난 금요일에 잊어버리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 이 CCTV를 뭐, 기차나 지하철에 다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올라갈 일인가요? 어떤 분이 먼저? 예. 사장님 보여주셔가지고. 그날 급등이 나왔는데, 좀 마무리는 사실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좀 흘러내렸습니다. 네, 장중에 23%까지 고가 올라갔었는데, 종가는 7.8%로 끝났습니다. 그만큼 이제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쪽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일단 뭐 매물대에도 막혔고, 기술적 지표에도 막혔고,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올라가지 않느냐, 올라가느냐, 이거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네. 일단 가정용 비디오폰, CCTV 사업을 한 50년 동안의 업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해왔던 회사죠. 거기다 신규 사업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홈 쪽으로 이제 발을 좀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시범 스마트 시티 도시를 부산에다가 착공을 하면서 부산 에코델타 시티라고 그래요. 거기다 미래형 스마트홈을 구축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이제 같이 공급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제 코맥스라는 회사고요. 네. 거기다 이제 시큐리티 시스템이라던가 산업용 네트워크 이런 쪽들을 지금 신사업 쪽으로 좀 주로 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이고요. 글로벌 스마트홈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24%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2025년에는 이제 200조 원을 글로벌 시장에서는 넘기게 되는 굉장히 큰 숫자를 가지게 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물 인터넷 기기 생산을 하고 있는 코맥스가 조금 더 신사업단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상호 연동하는 월패드라던가 삼성 쪽에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있죠. 스마트싱스 이런 것들, 그리고 빅스비라던가 이런 쪽 통해서 상호 간에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급등이 나왔던 부분의 이슈는 코레일 쪽에서 KTX하고 수도권 전철 모두 모든 열차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급등을 했던 건데요. 글쎄요. 2023년까지 320억 규모로 자금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내년이에요. 그러면서 KTX라든가 무궁화호, 수도권 전철, 모든 운행 열차인데 칸수로 따져보면 3,531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CCTV를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게 될 텐데, CCTV를 하는 업체가, 물론 이 업체가 많이 하긴 합니다만, 네네.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온전하게 이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면서 윗꼬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4월 말에 공시 나온 거 보면은 우량기업부에서 중견기업부로 강등이 됐어요. 네네, 좀 안 좋은 겁니다.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족을 못하면은 이제 중견기업부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4월 중순경에는 지분 증여가 있었어요. 대표가 이제 아들로 바뀌는 그런 부분에 좀 어떤 지분 증여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4,000원대 바닥을 지지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 폭발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그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 날 120이라고 120주선 저항을 전부 다 막아놓고 17년부터는 또 실적이 굉장히 악화되어가는 연간으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사업단이 잘 되는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 전까지 여기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얼마나 캐시카우가 나올지, 이번에 열차에다 CCTV 설치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모멘텀이 될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영권 차장님 코맥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이 뭐 작년에도 적자가 났고 뭐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그려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코맥스?
네, 앞서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살짝 설거지를 하게 되면요. 예, 마무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 코레일 쪽에 들어가는 CCTV가 내년까지 322억. 그러다 네. 보니까 3,531칸이라고 했을 때 나눠보게 되면 한 칸당 900만 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네. 900만 원이면 의외로 단가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코맥스가 할 거냐라는 문제겠죠. 그래서 아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입찰을 했었을 때 여러 가지 회사들이 다 들어갔을 때 과연 이제 얼만큼 코맥스가 할 수 있겠느냐가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요. 게다가 이제 브랜드는 그냥 코맥스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홈 네트워크 비디오폰 그리고 네. 또 인터폰 CCTV 보통 아마 이 브랜드는 낯이 익으실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국내 쪽에서는 그래도 스마트 홈 솔루션 매출 한 70% 차지할 정도다 보니까 어느 정도 브랜드와 함께 주인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요즘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작년부터였었죠. 네. CCTV가 이제 중국산 CCTV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백도어 보안과 관련된 여부들. 그러니까 즉 이거 CCTV 설치했는데 그게 정보가 유출돼서 중국으로 그렇죠.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미국 쪽에서는 벌써 중국산 CCTV를 배제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오히려 국내산이 약간 수혜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그래서 아마 코맥스도 북미, 아시아 그리고 홈 IoT 시스템 쪽에서 공급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앞으로 관건은 부진한 실적을 해외 쪽에서 얼만큼 뚫어내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수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축 주택이나 주택 분양과 관련된 쪽에서 건설 경기와 영향권이 좀 미쳐진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좀 살아나야 어느 정도 매출과 수익성이 확대되는 측면들을 보여줄 텐데 이게 아직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적자. 1분기 실적 부진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 기대감 외에는 그리고 또 시총이 좀 작다 보니까 기대감 외에는 좀 체크할 게 더 많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뭐 전체적인 뭐 지난 금요일에 이슈가 있었지만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이건 좀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고 앞으로 신사업이라든지 해외 쪽에서의 뭔가 활로를 뚫어내는 이런 것들 모멘텀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살펴볼 의향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오늘은 좀 두 분 다 힘들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코맥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